안녕하세요 여러분, 독한스입니다.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이탈리아에서 제작된 NESLS30라는 힛박스 같은 아케이드 스틱 리뷰해드릴 거예요. 이거 리뷰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진난 부탁인 걸 압니다만 이만큼 작은 채널에 진짜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NESLS30는 Enthcreation이란 이탈리아 소기업에서 제작한 스틱인데 요거 웹사이트입니다. Enthcreation은 한 3년 전에 나무로 된 스틱 제작으로 시작했고 그때 우리 다 아는 버튼과 PCB를 사용했어요. 여러가지 스틱을 제작한 과정에서 산 익스피언스로 현재 NE 시리즈에 도달했습니다. 영상 밑에는 웹사이트 링크 놓았고 Enthcreation이 아케이드 프레스와 했던 인터뷰 링크도 놓았어요. 그럼 스틱 확인해봅시다. 사이즈부터요. 길이 37cm, 너비 25cm, 그리고 높이는 5cm입니다. 상압 부분은 두 겹의 플라스틱 레스로 만들었고 박스의 고주 건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버튼 옆이 3D 프린트된 별명인 기둥이 놓였어요. 옆에는 ENTH 쓰여 있어요. 밑에 있는 겹이 쓰여 있어서 손으로 못 느끼지만요. 코너 부분도 3D 프린트가 되었어요. 이 박스에 아마 하이라이트 된 버튼까지 3D 프린트가 되었지만 좀 이따 자세히 알려드릴 거예요. 위를 봅시다. 여기 보일 수 있는 부분은 ENTH CREATION에서 거의 다 손으로 만들었어요. 특히 케이블 정리가 정말 잘 되었어요. 보기가 진짜 좋아요. 케이블 관리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이걸 보고 저만큼 비해서 꽤감을 느끼겠죠? 여기도 보이는 것은 PCB입니다. Enthcreation은 PCB조차 직접 만들어요. Villano Fighting Body라고 불러요. Latency는 0.85ms SOCD 클리너 기본값으로 활성화되었고 비활성화시킨 것이 불가능합니다. 제 보기에 이 PCB의 제일 아쉬운 것은 기계의 호환성입니다. 지금 상태로는 이 박스 PC, 닌텐도 스위치, 플스3 그리고 플스4 레기시 모드로만 할 수 있습니다. 플스4 레기시 모드란 플스4에서 플스3G 한 것을 말해요. 플스4에 이 스틱 쓰고 싶으면 브로커 답터 필요합니다. 이런 기기를 박스와 콘솔 사이에 설치하면 플스4도 할 수 있고 플스5 레기시 모드도 가능해집니다. 그래도 플스5 게임을 할 수 없는 게 참 아쉽습니다. 특히 테켄8 때문에요. 하지만 대부분 테켄 선수들이 여전히 힛박스보다 스틱도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록 유니버셜 PCB 좀 더 미래도 사용할 수 있게 된 박스였지 않을까 싶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부족한 호환성은 이 박스의 유일한 단점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브록이 PS5 어댑터 개발한다면 이 이슈도 해가 될 거예요. PCB 웹 컨피그레이터도 있습니다. 박스를 PC와 연결하면서 Start 버튼 누르고 브라우저의 IP 주소에 접속하면 PCB를 웹 컨피그레이터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메인 페이지 PCB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세팅에는 Input Mode, D-Pad Mode, SOCD 모드도 선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브라우저로 굳이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박스 PC와 연결할 때 맞는 버튼 누르면 인풋 바꿔주는 기능이 있어서요. 여기 화면에 보여준 것처럼요. 버튼으로 넘어갑시다. KRM Push 버튼입니다. 위에 있는 버튼은 12개의 30mm 버튼이고 사이드에는 6개의 25mm 버튼이고요. 나일론으로 3D 프린트가 되었고 에코 실버 스위치를 씁니다. 사운드가 대단합니다. 들어보세요. 이 버튼들은 진짜 하이라이트로 생각합니다. 즉각 반응하고 질감도 조금 있어요. 3D 프린트 되어서 일반적인 버튼만큼 평탄하지 않아요. 텍스처 느낄 수 있어요. 만약에 주의해야 하는 것은 여기 보시다시피 버튼이 한 4mm 정도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전 여러 버튼 사이에 손가락으로 슬라이드 못합니다. 연습 문제인지 버튼의 높이의 문제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슬라이드 킵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선수들이 이 점을 주의하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슬라이드 킵업을 안 해서 상관없습니다. 사이드를 확인해 봅시다. KRM 25mm 버튼 6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버튼 할당이 이 사진에서 잘 보입니다. USB 접속은 일반적인 USB입니다. USB-C였으면 좋았을 거예요. 근데 큰 이슈라고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는 스위치 두 개가 있어요. 대위 스위치와 OSCD 스위치. 대위 스위치로 인해는 사이드 버튼을 정지시킬 수 있고 OSCD 스위치로 인해는 여러 OSCD 종종 선택할 수 있고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전 이 힛박스 진짜 좋다고 생각합니다.
디자인 미친 듯이 예쁘고 버튼의 촉감과 사운드 그리고 즉각 반응하는 반응 속도도 엄청 마음에 들어요. PCB의 호환성만 단점으로 생각합니다만 이거 책이 있어서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Nth Creation의 스틱에 관심 생겼거나 버튼에야 관심 있으면 밑에 있는 웹사이트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이 리뷰가 도움이 됐으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것도 이만큼 작은 채널 상승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 바이바이.